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했던 사례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거 질문을 한 분이 해주시는데 너무나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항상 저는 이런 강의를 할때 먼저 말하는 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 번쯤은 조금은 뭐 이렇게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비전공자로서 이제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요 질문 주신 분은 좀 많은 자격증을 기준으로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보안 쪽에서 자격증은 요즘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각 분야별로 다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외국 쪽에서 그나마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시스미나 이제 시사 이런 쪽이고요. 보통 이제 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리자들 분들이 많이 취득했던 거고, 시사는 이제 어떤 감리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취득을 했던 그런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정보보안 기사, 예전에 이제 SIS 있죠. 요것들이 이제 기본, 어떻게 보면은 보안 쪽에 입문을 할때 이제 업체 쪽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인력에 대해서 기준점이 되는 그런 자격증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다른 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모이에킹 쪽도 자격증이 있어요. CH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 쪽에서 내놓은 자격증이 있는데 그 이름을 좀 까먹었네요, 제가요. 약자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제사, 요즘 보안 관제 쪽에 관련된 보안 관제사 자격증도 있고,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도 있고, 아무튼 여러 자격증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스 그어 우리 CPPG 정보보안 그 개인정보 관리사죠. 그리고 또그 CPPG 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등급의 자격증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생들 이게 들어보면은 또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한 바를 이으면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이게 자격증들을 이렇게 취득하라고 많이 권고를 해요, 강사님들이.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격증 취득이 좋기는 뭐 좋습니다. 기회가 될때 따셔 두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할때 또한 자격증 말한 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어떤 것들을 정해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자격증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 안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런,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실습적인, 이게 실무가 아니에요. 실무가 아니고 실습적인 부분들을 하지 않고 계속 이론 베이스로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 하나 끝나면은 그 자격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다른 자격증 공부하면서 또 이거를 취득하고 난 뒤엔 또그 공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이거를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지에 대한 목표들을 확실하지 않고 계속 이제 자격증만 취득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격증이라는 어떠한 목표를 두는 것들, 목표를 둬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은 이 자격증에서 나오고 나와가지고 정말로 이 자격증을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뭐,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그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금이나마 그 실습들,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이 실습들이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자격증을 공부하든 어떤 것을 공부하든 자기가 정말 여기에서 얻었던 거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여기 중에서 실기가 있는 것들, 이게 실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직접적으로 정말로 내가 이것들을 실습을 하는 형태의 실기들이 있으면 그나마 공부를 합니다, 뒤에요. 실기 실습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뒤에 이제 실습형으로 이제 나와요. 실습형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증거물들을 취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껴져요. 이런 것들. 그게 그냥 페이퍼로만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우는 거죠. 그냥 페이퍼로 이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이걸 실습을 해서 어떤 경험을 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습을 하면은 뭐 다음날에 한 70%, 80% 정도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그냥 이론 베이스만 보기만 하면은 다음날에 한10% 정도밖에 안 남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 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90%, 100% 정도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부를 하고, 예전에 이제 학생일 때 공부를 할때 항상 제가 다음날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책같이 결과물들을 쓰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100% 알든 모르든, 그때는 학생이기 때문에요. 알든 모르든 이제 발표를 좀 했었어요. 가르치듯이. 이게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표정 보면서 계속 이제 가르치면서 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사회생활 때큰 도움이 됐죠.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이제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쌓아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정도로 공부를 하면 어디 서울대도 가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왜 어떻게 쓰인지 실습 형태로 전혀 이렇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 회사에서 원하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도 이제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IT 보안 쪽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이게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몇 학원에서 자꾸 이제 앞에 이제 시연어든 자바든 어떤 알고리즘이든 뭐든 해가지고 앞에다 자바든 온통 많은 프로그래밍 과정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내세워요. 그거를 이제 뭐 한두 달 잠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막 6개월, 1년 동안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어떤 개발자를 만들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앞에 뒤에 앞에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켜놓고 가득 뒤에 이제 막 프로그램 그 자격증 공부를 또 시켜요. 그러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나중에는 정말 실습형이나 어떠한 펜테스트, 모의해킹에 관련된 것들 공부 같은 경우는 뒤에 뭐한 달, 두달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걸 벌써 다 까먹어요. 프로그래밍이 문제가 아니고 다 까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위하고 똑같습니다. 뭐든지요, 내가 왜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왜이 프로그래밍을 왜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 이것을 꼭 목표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 자기가 어떤 공부를 다른 것들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린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똑같지만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을 내가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면은 프로그램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결과물, 내가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IT 보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포렌식 쪽으로 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파싱을 해서, 어떤 그 데이터 값들을 파싱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이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굉장히 명확해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 펜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모의해킹 관점, 이게 IT 보안 쪽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기에는
IT 보안 쪽에서 프로그래밍 할때 관리 인상, 보안 관리자분들까지도 어떤 프로그래밍의 어떤 큰 수준들을 원하는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안 관리자. 이게 솔루션을 만약 대응을 하는 그 업무라고 합시다. 보안 솔루션을 대응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정도의 기회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위에 거는 제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위에 건 지도를 할 건데, 하나 사례들을 좀 이렇게 경험 사례들을 좀 가지러 할게요. 보안 관리자분들, 특히 이제 그 솔루션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합시다. 솔루션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제 좀 프로그래밍들을 좀 필요로 하면은 보안 솔루션들 업체분들하고 거기에 있는 업체분들하고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것들을 개발을 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어떤 그 비유 같은 게 어떤 것들을 통합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통합을 한다거나 어떤 기능들을 추가한다거나 이럴 때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근데 직접 보안 관리자분들이 하지는 않고요. 이제 업체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기능들을 내가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요 회사에서 이제 불편한 거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뷰 같은 것도 이게 다 솔루션마다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좀 기획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랬을 때 이제 보안 관리자분들이 전혀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은 조금 힘들 때가 있죠. 왜냐면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이런 개발 기획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좀 하면은 이제 그 업체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대충 이런 것도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봤더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용하면 좋겠다, 될것 같다,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아니면은 진짜 간단한 겁니다. 내가 솔루션을 운영을 하다가 정말로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이나 제가 공부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자동화를 하고 싶어요. 특히 자동화 쪽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또 다른 데다 맡겨 가지고 돈 주기에는 좀 애매한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직접 이거를 자동화를 해서 업무에 대해서 편의성을 이제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곤 합니다. 모이킹도 똑같아요. 모이킹을 취약점 분석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자신이 직접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하면은 그만큼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취약점 분석을 할때이 안에 있는 이 플랫폼들이 어떤 걸로 개발을 한 건지는 몰라요. 가봐야 합니다. 자바로 할 수도 있고, C#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C 언어로 그냥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웹 프로그래밍, ASP나 JSP나 여러 가지로 구성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자기가 아는 만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 화면들은 똑같아요.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지 않던 화면들은 동일합니다. 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화면들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프로그래밍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다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 분석을 할때 이것들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요. 특히 시큐어 코딩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아마 많아질 겁니다. 시큐어 코딩이라는 업무는 계속 많아질 건데, 시큐어 코딩이라 가지고 이전에는 C하고 C++이라는 언어를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웹 쪽에 가 있는 어떤 JSP에 관련된 자바 언어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모바일도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블록체인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들 아마대로 그 이슈 IoT나 그런 계열들 아무튼 보안 이슈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먼저 나오는 거죠. 제품들이 먼저 나오면 이제 보안 이슈들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제품들이 여러 환경 중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언어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거는 고프로그램이라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oT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암 쪽에 관련된 시연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좀더 뭔가 안드로이드 쪽으로 오면 뭔가 또 달라지는 것이고요.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또 시연어를 또 사용하고 있고 또 시연어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시큐어 코딩 업무를 할때이 프로그래밍을 모르면은 이제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적어도 이게 개발 수준계 OERC 걸 모는데 이걸로 개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요. 내가 개발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보안 그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모예킹 하는 사람들도 개발 업무가 아니에요. 솔루션을 개발 업무가 직접적인 사람들은 이제 솔루션 개발 쪽에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개발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에 필요한 그런 어느 정도 수준을 이해하는 것들, 분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석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완성된 프로그램들을 역분석하면은 그 역분석에 맞게, 역분석에 필요한 그런 언어들을 또 채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을 다 모든 프로그램들을 정말로 어떤 특정 학원에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잘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은 글쎄요, 그 보안 쪽으로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개발자로 하는 것 분들이 개발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훨씬 더클것 같아요. 예, 굳이 여기서 뭐 보안 컨설팅 이 정도 언어를 하시면서도 보안 컨설팅을 하니 차라리 정말로 이걸 사명감 수준일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차라리 더 개발 쪽으로 가셔가지고 더 제품화 시켜가지고 더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분석하는 데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화 업무,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할 때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이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이 프로그램들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그 다음에 이 결과물들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동향 같은 거나 어떤 식,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전에요. 구글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구글 알림이. 예, 구글 알림이라고. 요거를 저는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 때 계속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구글 알림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단어들을 등록을 해놓습니다. 예, 등록을 해놓고요. 뭐, 개인정보도 있을 거고, 해킹에 관련된 정보들도 있을 거고, 모예킹에 관련된 정보들도 있을 거고, 여러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메일로 오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트위터를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하냐, 좀 개인 그 알고 있던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친구 사이에 패친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페이스북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필요한 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요, 개인적인 대화들도요. 물론 이제 그것이 페이스북의 장점인데. 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막 답변을 많이 달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은 뭐 친구들도 아닌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냥 팔로잉을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팬층을 만들어서 팔로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이해킹 특히 이런 분들이요. 예, 그래서 해킹 관련되거나 보안 쪽으로 관련된 분들을 팔로우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보시면은 웬만큼 강의할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사실 앞에 조금 베이스만 깔려 있으면요. 그래서 동향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파악을 하시고 다른 분들과 공유도 하시고요. 자기 의견도 충분히 이렇게 주고요. 이런 것들을 하루에 10분 정도만 하셔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성장을 하실 겁니다. 웬만큼 면접을 볼때 최신 동향이 요즘 뭐가 발생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계속 책을 쓰는데도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한 10분 정도 적어도 한 10년 정도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메일 우리가 지메일이 아니고 알림이죠. 예, 지메일 알림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트위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떠한 친구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으로 받는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보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너무나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에 너무나 이렇게 중독되시면은 큰일 납니다. 저처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면서요. 적당히 하면서 관련된 정보들만 획득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컨설팅 사례로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을 가졌습니다.